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Yes! 아! 여러분,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지금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요. 지금 현재 직장인들 재택근무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까지 개학과 개강이 상당히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암울한 현실이죠. 심지어는요, 마트 가는 것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죠.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요, 내 가정에서 가정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미니게임 5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그나마 무기력과 그리고 무료함을 좀 없앨 수 있다면 또 그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잘 보시고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스! 아! 자, 그러면 백도씨가 준비한 5개의 미니게임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니까요. 부담 없이 가족과 함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팀플렛에 일하는 우리 챌린저가 도와줄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네,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슥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요. 종이컵 그리고 여기 있죠? 풍선. 네, 풍선을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섯 개만 일단 종이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 탁자가 있으면 탁자 끝에 요 종이컵을 이렇게 놓습니다. 네, 놓고 풍선이 있죠. 자, 시간을 제시인데요. 준비 시작하면 우리 챌린저가 이제 불고 있죠. 불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래 떨쳐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떨쳐야 돼요. 네, 다섯 개를 다 떨쳤을 때 시간 멈추고요. 이 시간이 우리 팀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 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를 늘리시면 시간이 더 오래 가겠죠. 저희는 다섯 개를 가지고 시범을 보였는데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 열한 개, 스무 개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 관리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상황도 많이 펼쳐질 거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폐활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요. 준비물이 두 가지입니다. 자, 종이 이렇게 A4 용지 지금 4개 오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종이컵이 있습니다. 자, 스타트는 요 상태 포개 있는 상태입니다. 포개 있는 상태. 자, 상대방이 시간을 재면 돼요.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챌린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준비 시작! 시간 됐습니다. 자, 컵을 하나 놓고 그 위에다 종이 놓습니다. 그리고 컵 놓고 종이 놓고 이 정말 그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과정이죠. 이렇게 놓고 또 종이를 놓습니다. 이렇게 종이컵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이렇게 놓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집중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요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놓고 쌓고 빼서 빨리 이 스피드 필요하겠죠? 스피드 빨리 빼서 이렇게 포개면 됩니다. 요 끝났을 때 시간 멈추고요. 이 시간이 우리 팀 또 개인변이면 또 개인의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미니게임은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컵이 있는데요. 자, 유리컵입니다. 유리컵도 되고 아니면 종이컵도 되는데 유리컵이 있으면 유리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금 플라스틱 숟가락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티스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챌린지 한번 보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 놓습니다. 저렇게 놓고 자, 그러면 요걸 탁! 탁 건드려서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숟가락을.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재밌어요. 네네, 고대 집중력도 필요하고 이 힘 조절,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톡!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개, 만약에 두 개 팀이 있다고 하면 두 개 컵을 놓고 그리고 두 세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해서 먼저 이 숟가락을 통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과정입니다. 네, 티스푼. 이 티스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거리를 두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숟가락 챌린지 눈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이 상당히
필요한 이 미션이기 때문에 안전 유의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이렇게! 우! 됐죠? 네. 이거 저 다섯 번만에 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참 쉽죠? 네, 이 게임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자, 바로 네 번째 미니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퍼즐인데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아이들이 자, 먹는 과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갓과자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폴로라고 옛날 과자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휴대폰으로 요 사진을 일단 찍어 놓으십시오.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퍼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조각을 뭐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열 조각, 열두 조각, 뭐 스무 조각 관계없으면 이렇게 막 오려요. 그냥 막 오리세요. 이렇게 지금 챌린저가 열심히 좀 오리고 있죠. 이렇게 오려서 뭐 이렇게 똑바로 오려도 되고, 네, 아니면 좀 세모로 오려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 완제품을 정확하게 좀 오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 상태 이렇게 섞습니다. 막 섞어요. 섞고 난 다음에 네, 조금 전에 자르기 전에 그 모습 보셨죠? 그거를 이 퍼즐처럼 맞추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열심히 맞추고 있지만, 네, 이렇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편은 이제 시간 재고 있겠죠? 시간 재심인데요. 그래서 빨리 맞추는 사람이 우승이고요. 아니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잘라놓고 가위바위보해서 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시작해서 가장 먼저 퍼즐을 맞추는 팀이 승리팀. 이런 형태로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굳이 막 간혹 가다가 막 가족 사진 오리고 이런 분은 없겠죠? 네, 꼭 필요 없는 가장 각 네, 버리기 전에 이걸 또 활용하시면 아이들과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미니게임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준비물은요. 네, 볼펜. 볼펜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필로 한 게 없는데 그 대신 연필 깎은 거 있죠. 뾰족한 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챌린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놨죠. 예전에 공기 해보셨죠? 네, 공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올려놓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플러스 두 개, 세 개를 올려놓고 손등에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개죠. 여섯 개를 손등에 놓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성공입니다. 요것도 시간을 제도 되고요. 아니면 요 도구가 좀 많으면 동시발을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네, 먼저 끝내는 사람이 1등이 이기는 거겠죠. 네, 아니면 요 개수를 좀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백도씨가 다섯 개의 미니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게임 맞죠?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아, 요즘 엄청나게 이슈입니다. 층간소음이 없는 게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고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임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힘든 시기. 네, 여러분께 잘 이겨나시기 바라겠고요. 가족, 이 사랑으로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아마 5판3승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칙 아니면 혜택을 정해놓고 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벌칙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 청소하기, 아니면 설거지하기, 기타 등등등 이렇게 좀 정해놓으시고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백스쿨2 게임을 설명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화이팅! 다 같이 예스!